크림빵 아빠 뺑소니 피의자, 자수할 당시에는 사람을 친줄 몰랐었다고 말했는데요. 뒤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친걸 알았는데 음주사고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형 기자입니다. 항의하지 마십시오. 지난달 사고 19일 만에 경찰에 자수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피의자 37살 허모 씨. 당시 만취 상태였고 사람을 친줄 몰랐다가 보도를 통해 알게 된뒤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게허 씨의 첫 진술이었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조형물이나 뭐 그런 건줄 알았습니다. 자루나. 조직도 못 삽니다. 하지만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뒤허 씨의 진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사람이 차에 부딪혀 허공에 뜬 것을 봤다고 털어놨습니다. 음주사고로 자신이 엄벌을 받으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게 두려워 달아났고 막상 자수를 하고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수 의사는 있었지만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걸 알게 된뒤 실제 자수를 결심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검찰에서 허 씨를 면회한 희생자 유족은 허 씨의 가족은 안타깝지만 선처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 가정을 아주 송두리째 다 뽑아놓고 그게 뭐 용서한다고 용서가 될 일이냐고요. 법도 거기에 준한 법을 내려야죠, 당연히. 그걸 달게 받아야 되고. 검찰은 하한형이 징역 5년 이상인 특가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허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